지난 4월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를 계기로 정부와 지자체가 유사 구조의 교량을 집중 점검했더니 충북에서도 교량 4곳이 심상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긴급 정밀 안전진단에 들어가 재가설 여부를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1957년 준공돼 70년 가까이 된 한 교량. 인도교가 붙어있는 한 개 차로에서 차들이 양방향 출세 없이 다닙니다. 구간공사를 자금 하니까 통행량이 많아요. 여기도 시내버스가 뭐 거의 한 30분에 한 대씩 다니니까요. 그런 게 조금 불안한 느낌들은. 교량 하부를 보니 곳곳에 균열이 발견됐고 콘크리트도 깨져나갔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콘크리트에 금이 가고 부식된 철근이 노출됐지만 현재는 임시 보수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나 보강공사가 이뤄지지 않은 반대편 내부를 살펴보면 여전히 콘크리트가 깨져 있고 여기저기 녹슬어 세월의 흔적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집중 점검 결과 노후화가 심하고 철근 부식이 진행돼 정밀 안전진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계로 철근 부식 정도, 콘크리트 강도, 철근과 콘크리트 사이의 두께 등을 정확하게 검사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냥 보수보강만 할지 아니면 보수보강은 의미 없으니 재가설을 할지 또는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테스트하는 시험에 의해서 기계로도 측정하고 괴산의 괴산대교, 사오정교, 단양의 영춘교도 정밀 안전진단 대상입니다. 지난 4월 붕괴된 분당 정자교와 같이 한쪽 끝만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주는 것이 없는 일명 캔틸레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괴산 교량 두 곳 모두 배수관이 탈락됐고 교면 포장이 손상됐습니다. 특히 사오정교는 교각 침식이 확인됐습니다. 다리에 있는 물이 이제 밑으로 빠지게 한 시설물이 있는데 그 시설물들이 일부 이제 빠진 게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한 이달 말쯤이면 이제 끝나는데 그때 그 결과 나오는 걸 보고 보수 보강을. 단양 영춘교는 인도교 처짐이 발생했고 지난 5월 정밀 안전 진단을 마친 결과 인도교를 철거하고 재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인도교는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충청북도는 도내 교량 327곳 중 94곳을 보수 보강 대상으로 분류했고 교량 외에도 사용금지 명령이 내려졌던 충주 중앙어울림시장 등 4개 시설도 정밀 안전진단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